근종과 성견증은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위치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20대, 30대처럼 이제 임신도 원하면서 증상이 있는 분, 30대 후반에서 40대처럼 이제 가족 계획은 다 끝내고 이제 증상 위주로 치료하시고 싶으신 분,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우리가 맞춤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서 하이프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몇 가지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인 하이프 치료에 대한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면서 하이프 치료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굉장히 이제 생리통과 생리과다가 심했던 분이고, 또 향후에 이제 임신도 원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근종은 7.4cm 정도 되는 다발성 근종이었는데, 이분은 아주 하이프가 성공적으로 괴사가 되어서 근종의 부피들은 약 36% 정도 감소를 했고,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쁘게도 쌍둥이가 임신이 되어서 기쁨이 두 배가 되었고, 그리고 10달 후에 아주 안전하게 출산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리통, 생리과도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임신도 할 수가 있고, 임신 후에 출산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굉장히 어렵고 심한 다발성 근종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근종이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 있었고 개수도 굉장히 많았는데, 5cm 정도 되는 점막하 근종을 포함해서 한 3개 이상이 되는 근측내 근종, 그리고 한 6, 7cm 이상이 되는 장막하 근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단 하혈이 굉장히 심했고 생리통이 극도로 이제 심해서 이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고, 그리고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 임신이 잘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가운데 있는 점막하 근종이 생리통, 생리과다, 그리고 난임의 제일 큰 요인이 됐었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개의 근측내 근종과 장막하 근종이 골반 안을 가득 채우면서 배안을 불편하게 하고 복부 팽만감까지 이렇게 이제 유발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프 치료를 이제 열심히 해서 각각의 근종을 줄였고, 제일 이제 증상에 중요했던 점막하 근종은 2cm까지 줄어드는 우리 결과를 보였었고, 그거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자궁 내시경으로 제거까지 해서 완벽하게 제거를 했죠. 그리고 주위에 있던 근측내 근종, 장막하 근종이 많이 이제 축소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받은 다음 해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임신, 기다렸던 이제 태아가 이제 들어서서 안전하게 만삭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발성 근종이 있고 특히나 큼지막한 점막하 근종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비수술적 치료 를 통해서 결국은 증상도 개선하고 임신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이프로 이제 줄이고 그런 점막하 근종을, 그리고 결국은 내시경, 자궁경이라는 내시경으로 제거까지 완벽하게 할 경우에는 더 이제 완성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를 결합해서 최상의 결과를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도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는 사례인데, 이분은 다발성 근종과 선근증까지 동반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극심한 생리통, 생리과다가 있었고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빈혈 수치도 한 8 이하로 떨어져서 심한 빈혈을 호소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좌측에 있는 시술 전 MRI를 보면 큼지막한 근측내 근종과 점막하 근종이 보이고, 또 내막 주위로 해서 선근증까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근종과 선근증은 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즉 에스트로겐의 과도 혹은 불균형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동반되어서 나오는 확률이, 나타나는 확률이 한 30% 이상이 됩니다. 또 이분 같은 이렇게 동반된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이프 치료를 통해서 각각의 혹들을 상당히 많이 줄였고, 골반, 우리 골반뼈 이상으로 올라와 있던 자궁이 골반 안으로 이제 축소돼서 들어온 양상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증상 개선율이 80% 이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종과 성근증은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위치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20
20대, 30대처럼 이제 임신도 원하면서 증상이 있는 분, 30대 후반에서 40대처럼 이제 가족 계획은 다 끝내고 증상 위주로 치료하시고 싶으신 분,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우리가 맞춤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서 하이프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신을 원하는 분은 자궁 내막, 즉 아기가 들어서는 곳을 보존하면서 치료를 하면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는 분은 자궁 내막을 포함해서라도 병변을 다 괴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우리 주치의생 경험이 많은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치료 계획과 절차를 이렇게 밟아 나가면 되겠습니다.